고장난 아수스 노트북을 현장에서 사왔습니다. 5만원 주고요. 판매자가 메인보드 고장이 나서 판매한다고 적어놓았고 노트북 사양을 보니까 i7 7세대 CPU 외장 그래픽 지포스 940 MX가 장착. 고장난 제품을 구매할 때는 나름의 쪼가 있어서 i5 7세대급 이상과 개박살 나지 않는 외관 10만원 미만의 제품을 선호하는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고, 근데 이날따라 이상하게 노트북 사진을 계속 보는데 주인님 저 좀 조져주세요 라는 환청이 귓가에 맴돌았고 정신이 나갔나 저도 모르게 알았어 내가 너 조져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완료. 노트북 뒷방 껍데기를 분해하기 위해 선택된 수리맨만이 뽑을 수 있다는 엑스칼리버 십자 드라이버를 뽑았고 분해를 시작. 보이는 볼트들은 인정사정 없이 다 조지면서 뒷판을 제거하였습니다. 노트북이 정상 작동하려면 아답터에서 출력되는 19V가 있어야 되는데 아답터를 측정하니 정상이었고 어디를 조져야 하는지 몰라서 구글을 검색. 아수스 A556... 씨발 진짜 발음... 아수스 A556U 모델의 회로도 파일을 구할 수 있었고 보드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분석. 220 콘센트에 꽂혀진 아답터는 19V를 출력하여 MOSFET이라는 칩과 전원관리를 하는 BQ24780S라는 칩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구글을 검색. BQ24780S 전원칩의 디테일한 데이터시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MOSFET 칩에 공급된 19V는 드레인이라는 부분에 머물고 있다가 전원관리 칩이 야 여기 이상 없으니까 조져 라고 MOSFET 게이트라는 곳에 신호를 박아주면 드레인에 대기타던 19V가 소스 쪽과 연결이 되면서 메인보드로 흘러가게 되고, 흘러간 19V는 대기전원 칩이라는 곳에서 3.3V와 5V를 출력해야 하는데 아이 씨발 왜 이렇게 대사가 많어. 인강이요 뭐요 이거. 전원관리칩에서 조지라는 신호를 보내주지 못하고 있어서 전원칩을 조지기로 결정.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BQ24780S 전원칩을 구매하였습니다. 새 칩을 조지기 위해 기존 칩을 열풍기 380도로 제거. 전문가처럼 따라하려고 떼어낸 자리에 있던 잔납을 솔더윅으로 쓱싹쓱싹 핥아주었고, 잔납이 제거된 자리에 납을 좀 묻혀준 다음 인두기로 분신사바 주문을 외우면서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나름 흉내는 잘낸 것 같아서 열풍기 380도로 새 칩을 딥하게 박아주었고 칩의 측면을 확인. 잘 박힌 것 같아서 친환경 세척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9V가 정상으로 흐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워 서플라이에 19V를 세팅하고 전원을 주입. 나오지 않았던 3.3V, 5V 전압이 대기 전원 칩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 갑자기 개소름이 돋아서 뒷판을 조립하고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나이스! 개꿀!